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경제 문제 이제 자주 나오는데, 경제 문제 기본 이제 그래프 설명해 주느라고, 이거를 찍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게 판매량으로, 여기는 Q입니다. Q. 항상 Q로 씁니다. Q. 양으로. 그래서 Q1, Q2 쓸 때, 요것도 Q1, 여기는 100만원, 100만, 100만 자루입니다. 이렇게 단위를 보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price입니다. 가격 P. 그래서 P로 씁니다. 그래서 P1, P2 이렇게. 이렇게 Q1과 P가 만나는 요거 있죠? 요거. 요렇게. 요게를 이걸 균형 가격이라 그러고 요만큼의 양을 이만큼의 가격으로 받으니까 이게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 demand는 수요, 요거다 원하던데 왜 그러냐면 본인의 월급이 있으면 많은 양을 조금 사면 비싼 걸살 수가 있고요. 많은 거 사면, 많이 사면 싼 거밖에 못 사요. 적당한 가격은 적당한 양을 살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이 사각형과 이 누워있는 사각형의 면적이 같아요. 그래서 K라는, P, 가격 대비 물건 PQ를 샀을 때 K만큼의 돈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별을 Q로 나누면 P는 Q분의 K. 마치 y는 x분의 k인 반불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k인 상수는 월급이었을 수 있는 돈. 그래서 k 상수를 가지고 수요 곡선을 반비례로 그리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렇게 됐을 때이 수요 곡선도 이동을 하고 공급 곡선도 이동을 합니다. 근데 공급은 왜 이렇게 되냐면 판매하는 사람은 가격이 높으면 양을 많이 해서 무조건 팔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생산 곡선. 그죠? 이거는 쓰려는 현실. 이걸 뭐라고요? 팔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동을 했을 때, 세금을 내면 생산비가 많이 들리면 이쪽으로 가고,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프가.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고요. 네. 세금을 들이매기면 더 많이 해서 더 싸게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러면 다시 이거를 보면 이렇게 체크해야 됩니다. 제일 최초에 S1이죠, S1. 네. 네. S1 공식에서 이쪽 S2로 조세부가 후리가 전후니까 이거 여기에서 일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원래는 100만 자루를 1,500원에 팔으면 되는데 아니 얘들이 세금을 매기네요. 네. 세금을 매기니까 세금 매기는 만큼 이만큼 1,000원만큼 더 붙여서 여기로 가격을 정해버려요. 맞나요? 네. 이렇게 가격을 올려버려요. 세금 때문에.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세금. 세금 때문에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원하는 거는 이 가격대는 요만큼인데, 이 가격대는 안 사, 요만큼밖에 안 오는데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해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가격은 1,600원을 올리니까 안 팔리죠? 네. 그러면 슬금슬금 뭐를 해요? 가격을 낮추죠. 내려요. 네. 그래서 수요하고 수요 가격을 낮춰야 팔리죠. 안 그러면 손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낮춰요. 낮추다 보면 이쪽으로 따라 내려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하고 맞는 이 지점 P,Q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 양을 100만 원이나 양을 줄여버려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 가격에 결정을 하면 이만큼의 판매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 체크했죠? 이거랑 이거 체크했죠? 이거랑 이거를 체크했고, P하고 Q도 체크했죠? 네, A도 체크했죠? 올라가는. S1에서 S2도 체크했죠? 그렇죠. D도 체크했죠?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요소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체크를 하면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이 체크 한 다음에 이걸 읽으면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예. 네, 그래서 경제 문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곡선과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